안녕하십니까.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펜타핏의 김영기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운동은 복압을 좀 느낄 수 있는 운동들인데, 복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복압을 잘 잡음으로써 허리나 그런 앞쪽 혹은 다리에 대한 안정감을 올리고 다른 운동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복압을 운동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복압이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시니어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통증을 좀 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복압을 잘 잡는 운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 한 운동은 복압을 잘 잡는데도 중요하고 전방경사가 좀 심하신 허리가 많이 이렇게 꺾여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니까 허리가 좀 많이 꺾여 있다, 전방경사가 좀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누워주시고 배에 손을 올려주신 다음에 배가 빵빵하게 부풀을 때까지 입으로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호흡을 넣으면서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 넣으시면 됩니다. 이걸 일단 10번 반복해 줄게요. 자, 이 이후에 배를 빵빵하게 호흡을 넣은 상태로 골반을 이렇게 전방경사 말고 후방경사로 딱 만들어주면서 허리를 바닥에 댈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배에서 호흡을 넣고 골반을 당겨줘서 허리가 바닥에 닿게 해서 배에 호흡으로도 힘이 딱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후 풀면서 허리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배에 호흡을 넣고 허리를 바닥에 대서 둘 하고요. 다시 한번 허리를 바닥에 대주세요. 이것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서 배뿐만 아니라 허리 쪽에도 전체적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를 느껴주시면 복압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나서 이런 작은 공을 통한 운동을 할 건데 엎드려서 배꼽보다 살짝 밑에 위치를 시켜주세요. 공을 이 상태에서 어깨는 딱 고정해서 이렇게 쳐져 있지 마시고요. 딱 들어주시고 아랫배를 호흡을 크게 가져갈게요. 호흡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공이 밀려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 몸이 좀 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인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이 살짝 위로 뜬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랫배로 공을 밀어내 주시면서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호흡만 사용해서 간단하게 복압을 잡아보는 감을 좀 익힌 다음에 플랭크라든지 뭐 짐볼 플랭크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골반이 살짝 후방경사가 살짝 일어나면서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힘을 줄 줄 알았다,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 플랭크에서는 호흡을 가득 채우려고는 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장시간 동안 버티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넣고 계속 있긴 힘들잖아요. 그래서 호흡은 살살 뱉고 살살 들이마시면서 골반만 후방경사로 꽂아주고 아랫배가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느끼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플랭크를 보여드릴게요. 아까 호흡한 거를 넣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골반 이렇게 틀어지지 말고 안으로 쏙 들어온 다음에 호흡을 살짝 가져와 보세요. 하면 아랫배가 좀 더 세게 잡히는 느낌이 들거든요. 후 뱉으시고 다시 한번 후 자기 배에 호흡이 들어오면서 같이 배가 빵빵해지고 딱딱해지는 걸 느끼신 다음에 호흡을 빼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
이런 식으로 호흡을 이어가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시간초로 버티지 마시고 배에 호흡을 넣었다가 한 2초에서 3초 정도 홀드를 하고 내뱉는 거를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한 1분 넘게 좀 버티시는 것도 되고 자기 복압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플랭크를 하시면 허리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골반 안정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연습해 주시고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3대 운동에 적용시켜서 딱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오 이번에 무게가 잘 들린다도 있고 안정성이 느껴진다 배에 라는 것도 느껴질 수 있고 더 허리 통증이 있으신 시니어분들이나 어르신분들도 호흡을 통해서도 허리의 안정성을 좀 잡을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오늘은 호흡을 통한 복압 잡는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 운동은 사실 정말 기초적인 거고 되게 이 운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거든요. 이 운동을 먼저 해보시고 다른 운동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좀 더 건강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